한 코스튬 빠집니다. 견생 첫 수염 너무 지쳤어. 오늘은 탄이 데리고 퍼피월드라고 새로 생긴 제주도의 큰 강아지 놀이터에 왔습니다. 오씨 깜짝이야. 탄이 자기가 내린 줄 알았어. 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카페랑 수영장 같이 하는 곳이에요. 수영장은 이제 12시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따로 윈코분에게 문의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여기 실내나 이제 산책로에서는 무조건 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오시는 분들께 드리는 그런 코스거든요. 사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입장을 요 문으로 하시면 되세요. 네. 찍어줘. 하나. 어이구 신나. 여기가 지금 가오픈 중인데 대형견이랑 소형견, 중형견 운동장이 나눠져 있고 엄청 넓어요. 그리고 오늘은 타니밖에 없어가지고 실컷 뛰어놀고. 비가 안 와서 그렇다. 아까 비 오더니. 그러니까 지금 비 안 오네. 아직 수영장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수영장 12시 오픈이래. 어, 그래? 아까 그렇게 얘기하더라. 신났어. 어이치. 안 물어봐. 가져와야지. 멍청아. 아까 여기서 공. 엄마한테 가. 우와, 어떻게 던진 거야? 하나, 천천히 가. 이게 괜찮죠? 네. 다른 강아지가 괜찮죠? 네. 9월 10일까지 브레이드 갈 거죠? 와 커피 너무 좋은데요? 커피요? 네. 어 눈 봐. 우와 눈 봐. 아이가 예쁘게 생겼다 너. 리트리버가 물을 무서워해가지고. 하나 잘 안 찍히는데 후들거려 다니고. 못 들어가? 이 앞다리버. 앉았어. 그래 좀 앉아 있어. 지금 최고로 깊게 들어가서. 아 그렇구나. 지금 궁금한데 아직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빠랑 같이 갈래?
같이 앉아 있어줘봐, 다니. 천천히 오빠, 천천히 안 해. 조심해, 오빠 안 넘어지게. 안고 있어줘, 계속. 옳지, 옳지, 옳지. 이젠 눈이 무서워, 다니. 다니 지금 안겨 있는 거야, 다리 깔자. 그래도 발전했다. 앞 뒷발 닿았다. 굳었어. 아빠 품이 좋아요. 무서운 쫄고. 그냥 왔는데. 손잡이도 있구나. 그래야. 안고 들어가죠? 처음에는 좀 조심, 조심해. 오빠 허리 조심해. 오빠 좀 잡아줘, 좀 잡아줘. 이제 눈이 엄청 커졌어. 놀랬어? 하나, 처음은 다 어려워. 처음은 다 힘든 법이야. 뒷발이 너무 굳었어. 진짜? 그냥 빨리 뛰어. 아, 너가 하고 있는 거다. 너무 지쳤어. 여기 원래 처음은 다 힘든 거야. 아빠한테 안겨 있는 거 봐. 아이고 지쳤어요. 다리는 습하죠. 욕조에서 토하고 있어요. 개 싫어. 아빠니까 참는다 이런 표정이. 좋다 이거. 다 왔어. 얼굴 착해. 왔어 왔어. 왔어 너 왔어. 놀다가. 타니는 씻고 밖에서 놀고 있는데 보더콜리 엄청 많이 왔어요. 어떻게 그래? 보라 등절? 같은 데? 목표 온 거 같아 지금. 오빠 먹어. 진짜 진짜. 오빠 먹어. 못 따라가지. 어! 안 돼! 피월드에 여기 어디지? 카페 있고 수영장 있는 데 있는데 플레이존? 그치 플레이존에 오면 수영장도 있고 스파존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 자리를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놔서 강아지들이 같이 놀고 견주들은 좀 쉬고 여기 옆에서 커피 마시고 근데 크로플? 크로플 진짜 맛있어요. 모자가 저는 슬슬 정리하고 서귀포에 넘어가서 고깃집 갈 거예요. 큰 게 되면
래시가드. 이제 바람막이 대박이다. 자기 봐라, 강아지 바람막이 판다. 안녕하세요. 여기 아침 일찍 와서 거의 6시간을 놀다가 가는 중이에요. 아직도 오늘이 한참 남았네. 지금 고깃집 근처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잠깐만, 비가 와서 가자. 안 써도 돼. 우와. 가자. 갑자기 오늘 비도 오고 막 춥더라. 여기 제일 사촌형이 하는 고깃집이에요. 계란밥에 버터밥, 팔도비빔면. 한강라면이 뭐야? 지금 딱 잘 익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 먹어봐.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원래 처음 거는 소금에 먹어야 돼. 소금? 파랑 파김치랑 고기랑 같이 해서. 나는 소시지집에 안 가거든? 맞아. 의미가 없는 거 같아. 의미가 없어. 그리고 진짜 무서워. 그리고 진짜 흑돼지는 천연기념물이잖아. 먹을 수가 없잖아. 진짜 흑돼지를 파는 데는 없잖아. 그치 그치. 그냥 다 또 그냥 까만 돼지인 것 같아. 색깔 까만 돼지. 색깔 까만 돼지. 그리고 뱃살도 삼겹도 맛있는데 그거는 일단 호불호가 좀 있어요. 기름기가 엄청 많아. 근데 제일 맛있는 거로 따지면 뱃살도 삼겹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참치 뱃살처럼. 와, 이거요. 이거 맛있다. 얘가 나요? 이렇게 하면 되게 흑향이 좋아요. 근데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찾았어요? 생각하면은 사실 너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오뎅이다. 국물에 맛을 쓰려면 고기만 넣으면 돼. 이제 가볼까? 생겼어?
잘 먹었습니다. 어, 풀채 좀만 들어가. 들어가봐. 좋은 정보 알았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볼게요. 어? 네? 저기 저쪽으로 갈까?